안녕하세요. 혓짧은 아저씨입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동계 캠핑 시즌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있으면 동계 캠핑에 도움이 되는 장비 10가지 요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고 괜찮은 정보였다고 느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필수품은 아니지만 동계 캠핑에 도움이 되는 아이템. 첫 번째 장비입니다. 난로. 뭐 백패킹 하시는 분들이야 이게 뭐 큰 짐이라서 큰 필요는 없으시겠지만요, 그래도 대부분 캠핑 하시는 분들은 겨울에 난로 사랑 대단하십니다. 사실 이게 무겁고 귀찮아서 그렇지 캠핑할 때 갖고 있으면 정말 좋은 거잖아요. 뭐 실제로 유료 캠핑장에서 전기장판 쓰시는 분들은 굳이 난로가 필요 없을 텐데도요, 난로는 꼭 끼고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을 거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겨울 캠핑에서 빠져선 안 될 인기 아이템, 예, 바로 이게 난로인데요. 그 중에서 이 가스난로, 예, 가스난로는 정말 편하고 깨끗하긴 하지만 충전소 찾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인기가 조금 없는 편이고요. 아무데서나 기름을 막 살 수 있는 그런 등유난로가 인기가 굉장히 많은 편이죠. 그리고 화목난로나 펠린난로는 예, 열량도 높고 감성 캠핑의 끝판왕이긴 하지만 이거는 관리하는 돈이 너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아주 부지런한 분들 아니면 군침만 흘리는 그런 난로가 화목이랑 펠릿이죠. 뭐 저는 상황이나 그날 치는 텐트의 종류에 따라서 파세코에서 나오는 캠프 25 아니면은 위오에서 나오는 아궁이 펠린 난로 이거를 겸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비, 핫팩. 핫팩은 캠핑하는 스타일과 상관없이 있으면 누구에게나 좋은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 딱히 위험할 것도 없고 가격도 저렴한 데다가 사용시간도 길기 때문에 겨울 캠핑엔 이것만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핫팩 하나만 침낭 속에 넣고 자도 막 후끈후끈 장난이 아니죠. 와 진짜 저 군대 생활할 때 이런 거 하나만 있었어도 혹한 게 그렇게 막 개고생하면서 벌벌 떨진 않았을 텐데 요즘에 정말 좋아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 핫팩 처음에 개발한 사람 진짜 상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잘 나왔어요. 뭐 핫팩과 비슷한 걸로는 뜨거운 물을 붓고 쓰는 유단포라는 것도 있고요. 백패킹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보온물병 있죠? 요거 날진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거는 직접 살에 닿는 경우 화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딱히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저는 온라인에서 한 개 400원 하면서 18시간 이상 지속된다는 대용량 핫팩을 쓰고 있고요. 뭐 써본 결과 뭐 솔직히 18시간까지는 모르겠고 한 10시간 이상은 충분히 따뜻하더라고요. 세 번째 장비, 거위털 침낭. 제 주변에 있는 캠핑 고수분들이 하나같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건 다 싸구려 쓰더라도 침낭만큼은 꼭 좋은 걸로 써라 라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침낭 하나만 좋은 걸 써도 추운 겨울 캠핑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는 얘기인데요. 진짜 침낭 가격은 이 상품별로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더라고요. 같은 충전재 같은 용량인데도 막 브랜드별로 몇만원 차이는 기본적으로 나고요. 심한 경우에는 몇십만원씩까지 차이가 나기도 하더라고요. 뭐 솔직히 뭐 다른 캠핑용품에 비해서 고가 제품하고 저가 제품의 성능 차이가 가장 피부로 많이 느껴지긴 합니다. 제가 써보니까 정말 비싼 거 싼 거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뭐 저는 어디까지나 가성비를 따지는 일반적인 캠퍼니까요. 이것저것 따져본 결과 중국에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거위 솜털 95% 필파워 800에 충전 용량이 1300g이나 되는 거위털 침낭을 단돈 13만원에 사서 쓰고 있습니다. 예, 써보니까 뭐 그 고가 제품에 비해서 크게 안 밀리더라고요. 예, 배송기간이 좀 걸려요 중국가라서. 그런 단점이 있을 뿐 저한테는 막 전체적으로 좀 만족스럽더라고요. 뭐 참고로 기왕에 침낭을 사실 거면 오리털보다는 거위털을 추천드리고요. 사각보다는 머미형 침낭이 더 따뜻하다고 하네요. 예, 사각은 발이 좀 시려울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요거 참고하셔서 좋은 침낭 사셔서 따뜻한 겨울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장비입니다. 야전 침대. 야전 침대도요 겨울 캠핑에는 있으면은 정말 좋은 아이템입니다.
아무리 바닥 공사를 튼튼히 몇 겹씩 해도 겨울에는 바닥에서 냉기가 올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뿐만 아니라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로를 피웠을 때는 아랫 공기는 차갑고 윗 공기만 따뜻해집니다. 이거는 아무리 서큘이나 에코팬을 가지고 돌려서 공기를 대류시키려고 노력을 해도 100% 완전히 만족할 수는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겨울에는 바닥이 차갑고 위에가 따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는 되도록이면 바닥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자는 게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잘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전 침대를 추천드립니다. 군대 납품업체라는 3일 전공에서 나오는 야전 침대가 있거든요. 그거하고 농협에서 나오는 조립식 야전 침대를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장비, 강연 버너. 가스 버너는 편리하고 깨끗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주변의 온도가 낮으면 화력이 약해진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긴 막대형 부탄 가스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겨울 캠핑. 분명히 새로 산 가스인데 아침에 음식을 해 먹으려고 딱할때 불이 제대로 붙지 않거나 그나마 붙은 불도 화력이 너무 약해서 고생해 보신 경험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는 대부분 막대형 부탄가스가 아닌 동그란 원형 부탄가스를 많이들 쓰시죠. 흔히 이걸 이솝가스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이런 모양을 이솝가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통 안에 들어가는 가스의 한 종류가 이솝가스라고 하네요. 이솝가스는 부탄가스보다 차가운 온도에서 화력이 더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나오는 원형통에는요, 이소 함량보다 부탄 함량이 더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딱히 큰 효과를 보지는 못한다고 하네요. 날씨와 상관없이 좋은 화력을 내는 가스는 LPG인데요. 흔히들 많이 해바라기 버너라고 부르는 가스, 그거요. 그게 LPG죠, 그게. 근데 이거는 좋은데 너무 크고 거추장스럽고요. 충전하러 가기도 귀찮기 때문에 패스하고요. 저는 추운 겨울철에는 높은 화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산 그 BRS-10이라는 휘발유 버너가 있거든요. 그 휘발유 버너를 쓰거나 아니면 중국 유명한 상품이죠. 강연 버너 불인 BL100 B16이라는 대륙 강연 버너가 있어요. 요거를 쓰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장비 온수보일러. 자, 이거는요 난로를 사용할 수 없는 차 위에 있는 텐트 있죠. 루프탑 요런 거 쓰시는 분들이 아래에서 이렇게 온수를 끌어올려가지고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외에는 사실 뭐 이거 쓰시는 분들 별로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요, 워낙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이 온수보일러를 가끔 쓰기도 하는데요. 원래는 이 버너를 밖에다 두고 온수를 끓여서, 밖에서 끓여서 이렇게 모터로 돌리는 그런 방식인데, 저는 텐트 안에다 난로를 피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난로를 피우는데 구태여 밖에다가 또 가스 버너를 피울 필요는 없겠죠? 어차피 뭐 난로에다가 물주전자 올려놓고 물도 끓이는데 그럴 게 아니라 거기다가 반압 하나 올려놓고 반압에서 이렇게 물을 끓여서 온수를 돌리면 되더라고요. 아주 밤새 따뜻하게 잡니다. 이거 뭐 전원은 그 샤오미에서 나오는 2만 암페어짜리 보조 배터리 있잖아요. 요거 하나면은 밤새 USB 모터 그냥 돌리고도 핸드폰 하나 정도 충전할 수 있겠더라고요. 뭐 그러면 막등 뒤로 뜨끈뜨끈한 물이 막 장난 아니죠. 예, 밤새 막 후끈합니다. 자다가 막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뜨거워가지고 더워갖고 등막 밑에다가 막그 군용담배 담요 두 겹씩 깔고 막 그래도 뜨겁더라고요. 이게 근데 완제품은 좀 비싸요. 매트값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몇십만 원씩 하는데 이거를 자작으로 만들어서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좀 많이 똥손입니다. 그래서 비싼 완제품도 아니고 자작도 아닌 혼자 만들어 쓸수 있는 이런 키트를 파는 게 있더라고요. 7만 3천 원에 지금 인터넷에서 저렴하게 팔고 있는데 이 키트를 사가지고 그냥 아주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좋더라고요. 온수보일러 추천해 드릴게요. 일곱 번째 장비입니다. 깔개용 담요. 침대를 쓰건 바닥 모드를 하건 바닥에 까는 깔개는 꼭 있어야겠죠. 이건 집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매트가 있으면 좋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건 너무 가격대도 비싸고 또 가지고 다니기도 거추장스러우니까 그냥 저렴한 이불이나 담요 같은 거, 이런 거 바닥에 깔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군용 담요는 아니고요. 뭐 그래도 나름 군용 담요를 흉내낸 그런 군용 담요 비슷하게 생긴 게 있거든요. 인터넷에서 2만 5천 원 주고 사서 바닥에 깔고 잘 쓰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장비, 방수포.
대부분의 텐트나 쉘터는 구매 시에 전용 그라운드 시트를 같이 주죠.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옵션으로 팔기도 하고요. 근데 이것만 갖고 사용하기에는 추운 한겨울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바닥에서 냉기를 잡아주기 위해서 겹겹이 바닥 공사를 하는데 이게 한 장 가지고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때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이 방수포인데요. 인터넷에 코스트코 방수포 이렇게 치면은 많이 나옵니다. 요거 15,000원 선이면 사는 건데 재질이 타포린 소재라서요. 굉장히 질기고 좋습니다. 요거 하나면 웬만한 바닥 공사는 충분하고요. 저도 겨울에는 침대 밑에 다리 밑에다가 요거 깔아놓고 자거든요. 그라운드 시트용 뿐만 아니라 천막용으로 쓰기에도 적당하고요. 실제로 제품에 타프라고 써 있습니다. 천막으로 쓰셔도 되는 거예요. 코스트코 방수포 요거 있으면 좋습니다. 아홉 번째 장비, 발포 매트 혹은 자충 매트. 자, 캠핑하시면서 이런 발포 매트나 자충 매트 한 개씩은 다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생각 같아서는 두꺼운 에어 매트를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 그건 또 너무 비싸고 번거로우니까 그냥 두툼한 발포 매트나 에어 매트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격도 얼마 안 해요. 비싸봐야 2만원, 3만원 선입니다. 요런 매트들은 겨울뿐만 아니라 캠핑할 때는 꼭 필요한 아이템이죠. 요즘에는 차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차박용 자충 매트도 또 나왔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요런 거는 기회가 되면은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아무튼 이 매트들은요. 바닥 생활하시는 분들도 바닥에 냉기를 차단해주는 기능을 하니까 좋겠고요. 저는 이 매트를 침대 위에 깔고 또 군용 담요를 그 위에 깔고 자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 냉기가 올라올 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발포 매트, 자충 매트. 열 번째 장비, 우레탄 창. 이거는 대부분 텐트나 쉘터에서 없는 아이템이죠. 간혹 인기 있는 몇몇 모델들이 추가 옵션으로 팔기도 하는데요. 이게 가격이 아주 많이 사악합니다. 텐트 값은 50만원 내외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우레탄 창 가격이 10만원 내외. 이렇게 비싼 걸 알면서도 사람들이 이걸 사는 이유는 추운 겨울에 놓칠 수 없는 텐트 밖 풍경, 텐풍이라고 하죠. 텐풍. 요거 때문인데요. 추운 겨울날 텐트 안은 후끈후끈한데 텐트 안에서 우레탄 창을 통해서 밖을 바라보면 와, 바깥 풍경은 정말 끝내주죠. 이럴 때 혹시 눈이라도 내리면은 정말 대박입니다. 뭐 봄이나 가을에 비 올 때도 좋죠. 투명한 우레탄 창을 막고 빗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가면 참 사람이 감성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인 추가 옵션이 나오지 않는 텐트들도 개인적으로 텐트 수선 업체들한테 맡겨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곤 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리미티드 에디션이 탄생하기도 하지요. 저도 요거를 아는 천막사에 맡겨가지고 돈 좀 주고 이렇게 살짝 부탁을 해서 돌쇠 350이라는 A텐트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전면 우레탄 창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요게 또 그렇게 끝내주더라고요. 예, 우레탄 창은 겨울에 꼭 필요한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아, 이상 꼭 필요한 필수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있으면 좋은 동계 캠핑용 아이템 10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다들 행복하고 즐거운 동계 캠핑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혀짧은 아저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